안녕하시오 전사. 안녕하시오 전사. 기다리고 있었어. 아? 익시에 온 거야. 써그리 시장이 포스 오브 네이처 지팡이를 가지고 있네. 네. 우리는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아 이거 네 7천원 주고 머리 자른 겁니다. 도시 안으로 싸죠 여러분들. 나의 호를 훔쳐갔어. 나의 호를 훔쳐갔어. 자 어친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왔으니까 와 뭐야 이거 마법 상점 이렇게 또 넓어졌어. 미스틱 사진하는 익스에서 포스 필드 물량 아까 거기 2,800원이었는데 여기 1,800원이네. 와 거기 덤탱이 씌우려고 했네. 처음 보는 아이템이라고 덤탱이 씌우려고 했어. 아까 거기 2,800원이었는데 여기 1,800원이죠? 여기 훨씬 싸네. 와 덤탱이 쓸 뻔했네 이거. 거기 샀으면은 포스필드 물락 좋아 보인다고 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네.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죠? 맵이 엄청 넓어졌어요. 여기도 맵이 엄청 넓어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슈리켄 나왔다. 자 슈리켄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뭐냐 호렌더스가 살고 있는 이제 덤미르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지하뮤지 한번 들어가볼까요? 지하뮤지라고 새로 생긴 던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슈리켄이 있으면은 뭔가 또 비밀 장소를 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슨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면은 막강한 은 가슴바지 세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모르겠어가지고 1541 뭐 네 4885 막 이런 거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야 이거 빠른 이동 물량? 뭘? 야 맵이 이렇게 넓어졌어 여기도. 마을을 갖다가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놨어요. 마을은 그냥 좁은 상태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넓게 만들어놓으셨네. 여기가 서브린 시장집인가? 아니. 도둑쟁이 귀신들이 시장의 호를 훔쳐갔어요. 알았어요.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 가져오면 그럼 자네가 덤미르에서 보낸 사람이 뭐 옥수수, 빵, 막 이런 것도 지난번에 생겼죠. 그 미친 귀신들을 그럼 자네가 덤미르에서 보낸 사람이군. 덤미르에서 지난번에 그 미친 아니 왜 이렇게 싸 여기 가격이. 싸구려 싸구려. 여기다 여기 여기가 이제 메인 상점이거든요. 새로운 무기나 갑옷이. 와 뭐야 이거 반값밖에 안 받아? 너무한데? 가격이 너무 싼데요? 네 너무 싼 가격에 사가려고 하네 수상한 녀석들이. 어 여기도 있네? 미안하오 전사, 우린 소환실사의 제품들만 지급하고 있어. 혹시나 활이나 화살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보다 더 값을 쳐서 사주겠소. 나에게 팔겠소? 예스. 오, 뭐 이런 것도 있네? 활이나 화살통은 얘한테 팔아야겠는데? 저런 게 있네? 상인이 네 여기 또 있네요 보니까. 일단은 다른데 또 상인이 있겠죠? 네 비싸게 사주는 상인이 있을 거예요. 뭐야 여기 지하도 있는데? 와인 창고? 아 뭐야 이거 이상한 거 걸렸어. 뭐야? 와인을 마시게 되는 거야 이거? 사람도 많이 만들어 놨네. 신기한 걸 갖다 많이 만들어 놨네요. 다 봤어요. 와인 창고에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마을 회관도 있는데? 뭐야? 안녕? 얘들아? 여기는 뭐하는 곳이오? 안녕하시오 전사. 지금 마을 회의 중이요. 요즘 어친들이 꽤나 골치를 썩여서 말이죠. 이런 데도 있네? 신기한 거 진짜 많이 생겼네요. 뭐냐?
아, 이쪽으로는 더 못 가고요. 신기한 게 되게 많이 생겼네. 그 말을 잘 챙겨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챙겨.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어디 그 말을 챙겼는지 기억이 안 나. 정도로. 여기 넓어. 여기 내가 들어갔어. 남의 포도 농사 망친다고요? 괜찮습니다. 아, 캐릭터의 보라색 반짝이 이거는 네, 여기 흡혈. 네. 흡혈 걸린 거예요, 흡혈. 네. 와인 마시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흐물을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자, 기다려 봐. 먹어 볼게. 물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나 보네요. 히던 어무님 사냐가 사귀자 하면 가능. 우물에다 독 풀어가지고 지금 네 우물물 마시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사냐가 사귀자고 하면은 사귈 수 있냐고요? 네, 가능. 자, 사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좀 시켜주고요.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갈라바성도 엄청 클 것 같은데. 갈라바성도 엄청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 넓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는 길이 없고. 썩그린 시장 집이 어디야? 너무 넓어가지고 썩그린 시장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오이 오이 썩그린 쿤? 도구나이. 아, 여기구나. 썩그린 시장집 여기 있네요. 자, 썩그린 시장집 뭐야 이상한 거 있는데? 2층 집인데? 자, 여기 이렇게. 팀 있죠? 아? 그 말썽꾸러기 괴물. 2층 집으로 구성이 돼 있어. 오, 시장 안에도 있네요? 네. 어친들이 남편의 홀을 훔쳐갔어요. 꼭 되찾아주셨으면 해요. 그건 아닌데요. 저도 가릴 건데요. 뭐 이런 거 밖에 없어? 서브리 시장, 시장인 거 치고는 돈이 별로 없네요. 우리나라 시장쯤 되면은 돈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시장은 돈이 별로 없네요. 사과 마시죠. 뭐냐 이거? 재생? 거대한 노란색 가죽 튜닉 재생. 와, 이런 게 있네. 레벨 4짜리 재생이죠 이거? 이거 네, 상처 치료 효과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거대 아니면은 내구도도 꽤 높은 건데. 저런 걸 갖다가 그냥 주네. 근데 저한테는 필요 없죠. 왜냐, 저는 안 맞을 거니까요. 네.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여긴 내 집이에요. 도와드릴 게 있나요? 없어. 익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믹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여기도 뭔가 게이트 잠겨있는데?
여기 뭔가 비밀 장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치워보면은? 이런 거 치워보면 뭐 비밀 장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치워봐. 왠지 이런데 뭐 비밀 장소 있지 않을까? 없니? 없고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왜 안 여기 왜 안 밀려지냐? 이 침대가 안 밀려지는데? 네. 여긴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익스의 소환 술사들에게 마법과 비술을 제공하고 있어. 제공하고 있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이쪽으로도 가봅시다. 자, 모기만 잡을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미친 피지컬.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녹스처럼 피지컬 키워가지고 전사로 판타지 세계에 가시려나 보네요. 네, 그러려고요. 저도 혹시나 TV나 아니면 게임 그 모니터 화면 보다가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피지컬 키워놓는 거죠. 뭐야 여기는 뭐야? 기계장치로 막혀있대요. 뭐냐 여기?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빅스 보석광산 길이 뭐 다 폐쇄될 때? 여기 그리고 네 마리나 있네요. 여보시오 여행자. 이다. 저거 다 사면 왠지 뭐 줄 것 같은데? 다 사볼까 일단? 네. 아무튼 근력 개빵점임. 여보시오 여행. 그 당신이 어떻게 알죠? 또 만났군요. 왠지 이거 다 사면은 뭐 더 줄 뭐 주지 않을까요? 여기 있어. 미안하오 친구. 미안하오 친구. 아니야? 괜히 샀나? 공동묘지. 공동묘지? 괜히 산 거 같죠? 안 돼! 자, 이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로드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돌아요. 돌아. 이렇게 잡아주고. 튼튼한 둘이 써드. 이거는?
돌아가는군. 익스마을 자경단 사무실? 안녕하세요 전사. 뭐야 이건. 익스마을 자경단 사무실이래요? 사람이 있네. 여기 왜 길이 또 뚫려있어? 뭐야 후디 내가 필요한 장의사도 있네? 뭐야 아이고 떨어져 버렸어. 붉은색 가죽 부츠. 뭐야 이거? 시체 태우는 장소도 있네요. 어 뭐야 이거? 튼튼한 붉은색 서드 마법 효과 모기. 일단 기다려. 근데 일단 기다려봐요. 일단은 아이템 팔고 오자. 아이템 싹 팔고 올게요. 옛날에 달려. 자, 빤스만 입고 달립시다. 여기 새 아이템들 많아가지고 네 다 팔고 와도 될 것 같은데. 네. 무기랑 저 신발만 빼고 다 팔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니까 비싼데 가서 팔아줍시다. 호렌더스 마을까지 가면은 다시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아이템. 간신톤으로 더빙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 익스 마을은 상인들이 너무 네, 제 값을 안 쳐줘요. 하나졸의 고향인 우리 전사 하나졸 네, 고향인 덤미르로 돌아가서 아이템을 팔아줄게요. 꽤 멀구나. 꽤 멀리 달려야 되네요. 어 뭐야 길이 막혀있어? 못 간다고라? 저 기사 죽이고 갑옷 뺏자 좋아보인다 라고 했는데 못 죽여요 아쉽게. 죽일 수 있었으면 진작에 죽여가지고 뺏었겠죠? 네 제 성격에 저거 안 뺏었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으면 바로 죽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뛰고 다녔지. 못 죽여. 죽여가지고 바로 뺏고 다녔지 그냥. 뺏어가지고 다 팔아버렸지. 근처에서 이보다 싼 가격을 찾아볼 수는 없을 거야. 얘가 제일 그나마 좀 값을 쳐주네요. 네, 다 팔아줍시다. 다 팔아요. 다 팔아. 팔아. 막간 은롱서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팔아버리고. 이건 팔지 마.
다이아몬드. 와, 만 원이라는데? 다 팔아버려요. 이거 부서질 때까지 씁시다. 튼튼한 철사들 효과 불통. 부서질 때까지 씁시다. 작살낼 때까지. 현황인데 타이머 어디 갔냐고요? 아, 타이머 안 켜고 그냥 네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카카오는 죽었어. 하지만 내 가슴 속에 하나가 되어 같이 살아가. 잠깐만. 어? 아, 그래. 거기 가야 되지. 거시기 가가지고 죽여줍시다. 그래. 산적 사냥하러 갑시다. 산적 사냥. 산적 사냥하는 걸 깜빡했다. 불똥은 매운 거 먹으면 나오는 똥이냐고요? 네. 아, 카카오 의리 지킬 만큼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면은 카카오 의리 지킬 만큼 지켰는데. 아, 그냥 도망갔을 때 저는 망할 때까지 안 도망갔죠? 안 그래요? 망했잖아요. 자, 여기 누군가 들어오겠죠? 어, 뭐야! 잠깐만! 죽여버리고. 자, 여기 조심해서. 가슴바디 껴줄게요. 오, 야. 패션 되게 섹시한데? 네. 아래로도 내려가. 어, 뭐야, 내려가는 길이 없네? 뭐지? 원래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졌네요. 뭐냐? 여기 원래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음식 먹었네. 아, 참. 다음 걸 먹어봤어. 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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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자, 이렇게 슥슥 피해줬다가 내가 잡아. 이걸 피한다고? 어, 친구
우빙 미쳤는데요? 저항도 거의 99%를 자랑하는데 박치기를 갖다 피해버리다니. 하지만 다음번엔 못 피하죠. 자, 혼내주기 성공. 일로와봐. 오, 열쇠를 가지고 있네. 아이씨, 뭐야, 저 왜 이렇게 많아. 적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데? 누구야?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오케이! 치사하게 하는군. 와, 그렇게 나온다, 그거지? 나도 치사하게 나가지, 진짜. 어, 뭐야. 공격이 안 돼? 야, 이거 위험한데? 나 아이템 다 팔아버렸는데? 와, 여기 저런 보스가 있다고? 카카오 PD증 아직도 보유 중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가지고 있긴 해요. 아직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포스필드 물약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필드 물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포스필드 물약 하나 써가지고 좀 버티면서 힘내줘야 될 것 같아요. 미스틱 사제단은 익스의 소환 술사들에게 마법과 비술을 제공하고 있어. 마법과 비술을 제공하고 있어. 알겠어. 자, 요거 하나면 충분해요. 네,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가가지고, 네, 아주 그냥 접해가지고 죽여줄게요. 어디 봐. 내가 이길 수 있어. 설마 지겠어. 설마 저런 녀석들한테 해쿠바를 잡아야 돼. 나한테 저런 녀석들한테 지면 안 되죠. 자, 가보자고. 와, 좋아. 물약 좋네. 아니, 자식이 감. 자, 이제 둥글게 둥글게 열심히 하면 되죠? 산적두목 남은 체력 174. 뭐 원거리만 다 잡으면 뭐 별거 없지. 아니! 이거를! 잠깐만!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영웅은 죽지 않아요. P69? 죽었다, 이 새끼야. 한 대만 더 맞추면 너 죽는다. 이 친구 무빙 고소. 잡았죠?
이런 보스가 나오네요. 네, 신기한 놈들이 나오네. 신기한 보스들이 나오네. 아, 이런 거 다 빼. 나한텐 다 사치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짱이야. 아, 손 빼. 나 요렇게 맡기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나의 스타일. 이것이 하나줄 스타일. 하나줄 숙련전사 스타일. 다이아몬드. 와, 다이아몬드 또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저거 만원짜리죠? 팔면은 뭔가 되게 희한한게 많이 나오죠? 어디 뭐 내려가는 길 없냐? 비밀 장소가 더 없는 것 같죠? 네. 비밀 장소 더 없는 것 같고요. 어, 뭐야. 문이 열렸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다 잡은 것 같아요. 오, 꽤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일단은 보스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네. 보스들이 더 나온다는 것부터가 좀 마음에 드네요. 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확실히. 하드코어라고 불릴만해. 생각보다 적들이 강력한 편입니다. 자, 이제 서그린 시장의 홀을 갔다가 찾으러 가면 되겠죠? 서그린 시장의 홀을 찾으러 가기 전에 아이템 팔고 가야 되나? 여기서 아이템 더 죽고 그래야 하나 팔고 가자. 뭐 하나 있었는데. 어딘가에 템 하나 제가 네, 안 먹고 지나치고 있었죠? 소드 하나 안 먹고 지나쳤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요 집에 자 소환수사의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그러고 활이나 화살 갖다 주면은 이렇게 250포인트라고 나오죠. 안녕하시오 전사. 오늘은 공수의 시합이 없어. 들었어? 알겠어. 마법 아이템 상점? 뭐야? 오 이런 데도 있었네? 아이고 자연의 목걸이를 구입했대요. 나 잠깐 못 봤는데 제대로? 자연의 목걸이는 한 번만 구매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오. 자연의 목걸이라는 걸 샀어요? 이게 뭐야? 자연의 목걸이? 일단 샀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뭐냐 이게? 몸에서 힘이 샘솟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일단 기다려. 이 챕터에서만 된다고?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자연의 목걸이라는 뭐 이상한 걸 갖다 얻었네요. 이건 나중에 가서 쓰면 되겠지. 이상한 아이템 하나 사버렸어. 아이고 어쩌면 이북의 낯선 친구 서로 뭐 인사나 하지. 자 이 친구 네 쓰레기죠. 필요 없어요.
자, 템 팔고 옵시다. 템 한번 싹 팔고 올게요.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템 팔고 오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비싸게 사줘요. 자, 뭐 팔아주고 나 이렇게 하지 마. 튼튼한 철카이트 방.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애들마다 파는 가격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스틱 사제단은 익스의 소환술사들에게 마법과 가격이 똑같은 것 같네요. 보니까 가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볼까? 근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3장이야. 큰일났어요. 빨리빨리 해야겠네. 10장까지 11장까지 있을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 어?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잠근 줄 알았다고? 사원으로는 못 간다고 그러죠. 지금 간다고 그러면 테스트 진행하러 내려갑시다. 아, 여기도 들어가야 되나. 난 녹스 1시간이면 엔딩 보는데 아무면 느리네. 어? 안녕하시오. 나는 익스 마을의 대소환술사 알드윈이. 자네 같은 전사는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더 줄 수 있는 스크롤이야. 얘가 스크롤도 주네요. 자, 요것들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숲의 동물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다 부셔버리고요. 다 부셔버려요. 이젠 더 줄 수 있는 수. 간다. 아, 그냥 드립으로 한 거예요. 드립으로 하신 거겠죠. 맵만 봐도 알잖아요. 이거. 네, 다른 거. 맵만 봐도 완전 다르죠. 어친 피가 20이나 되네? 일로와. 아, 어친 왜 이렇게 빨라? 어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빨랐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있나?
싶냐?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거 살짝살짝 렉 걸릴 때가 있네요. 이렇게 쏙쏙 들어가서 확인 좀 해주고. 자,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적들이 잔뜩 있겠죠? 뭐야, 물마법으로 막혀있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저렇게 막혀있냐? 쉽게도 이거 도망가는 거 보소. 아, 너무 많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더 센데? 딜이? 은서드보다 이게 더 세네요. 딜이? 이거 수리해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수리해서 써야겠다. 이거, 요거는 한 방에 저걸 죽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걸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거 수리해가지고 보자. 저는 당연히 은서드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튼튼한 철서드가 더 세네요. 튼튼해가지고 더 딜이 잘 들어가나 보네. 저기가 수리해주면 되죠. 수리 한번 하고 보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북의 낯선 친구 서로 뭐 인사나 하지. 저기 뭐 하나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기나 갑옷이 필요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익사 철서도 이거 팔아주고요. 오, 이게 더 좋구나. 네, 녹사하고 있습니다. 녹스 하드코어 모드 하고 있어요. 하드코어 모드. 아이고, 실수했다. 여기다 좀 내가 봐야 돼. 아, 추석 때 왕호 방송 본다고 시골 안 간다고 뗐었다고요? 알았어요. 맵이 뭔가 많이 다르죠? 생긴 게. 적들도 엄청 세졌어요. 막 보스도 많이 나오고. 보스들도 막 좀 많이 생겼고 몹들도 엄청 세지고 엄청 빨라졌어요. 몹들이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친 8이면 죽는데 20이나 진짜 때려야 되죠. 피가 20이나 됐어요. 여기 나오는 몹들 피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속도도 좀 빨라지고. 얘도 피가 원래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80 정도로 늘었죠? 가는 거 좀 빠르네. 여기도 뭐가 있죠?
자, 여기도 비밀 장소 있죠? 일단 비밀 장소 있는 데는 똑같네요. 네. 여기는 기존하고 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넓어졌으면은 큰일 났을 뻔했는데. 어, 젠장! 일로 와! 죽어라. 오케이. 잘 잡았구요. 여기서 숨겨주고. 쟤네들 원래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잘 못 쓴 것도 있긴 한데 쟤네들 맞추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친 속도가 아니고 쟤네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빨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혼내주고 죽여버려. 오케이. 다 죽였고. 이리 와봐. 이리 와. 막간 철 메이스 효과 불똥. 잠깐만, 이거 템 아까 사파이어였었죠? 네. 적들 엄청 세요. 여기 적들 산적이 피가 3배가 넘어요. 산적 원래 피 30인데 여기 100입니다 100. 거기다 보스는 피해 반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박치기 해도 뭐냐 한 70밖에 안 달아요. 원래 박치기로 박으면은 뭐냐 아무 상관없이 100씩 박혀야 되는데 한 70밖에 안 박혀요 보스한테. 잡을 만한 놈 다 잡은 것 같고요. 이쪽으로 떨어집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잡아주고. 뭐야, 쟤네들 이상한 거 쓰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한 방에 안 죽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요, 쟤네들 피 엄청 많죠? 초반 튜토리얼 몹으로 막 얘네들이 나온다니까? 아, 살려줘! 자, 소드 떨어뜨린 거.
쳐주고요. 레벨 올라가지고 이제 요걸로도 한 방에 죽네요. 요걸로도 있었네. 요걸로도 한 방에 죽고요. 왜 팬티만 입혀놨냐고요? 아 이게 그 뭐냐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은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은 맞을 때마다 이게 그게 달잖아요? 내구도가 달아가지고. 내구도 아끼려고. 내구도 아껴가지고 팔아먹어야지 돈이 되거든요. 던지는 거 무섭게 던져내지 마. 막 그리고 이거 고기들 중에 막 썩은 고기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먹다 보면 막 에너지 날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내 주워서 먹으면 안 돼요. 썩은 고기 먹으면 피 쫙 까 쫙 까집니다. 오케이 일단 다 죽인 것 같고 이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둥글게 둥글게 잡아주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뺏는 원숭이라고요? 자 일단은 나의 친구 찾았어. 자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뭐야 좀비가 나오네? 여기? 이 친구들 속도가 좀 빠른데요?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얘들? 아, 잘 올라갔고. 자, 얘들 속도가 좀 빠르죠? 조심하면서. 지나갑시다. 어, 좀 지나갈게. 여기 맵도 왜 이렇게 넓어? 반짝반짝 빛나죠, 이거? 뭐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이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뭔가 뜨진 않는데? 연열쇠가 필요해. 거기 연열쇠가 있나 본데? 여기? 그때 녹상은 멀미라고 그랬다고요? 오우씨. 뭐 힌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네 어렵습니다. 길 찾는 게 어려워. 와 뭐냐 이거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장난해? 좀비한테 몇 대 맞았다고? 금열쇠가 필요하대요.
뚫려 있죠? 오케이, 일단 금열쇠 찾았어요. 얘들 어차피 잡아도 뭐 경험치 안 주는 것 같거든요? 하나 주는구나. 여기 이렇게 막혀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죠? 뭐냐? 오케이. 용도를 알 수 없는 스위치를 작동시켰대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잠깐만. 더 센 친구들이 있네. 거긴 뭐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얘들을 다 잡아야 되는 건가?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아야 되네. 안전하게. 야, 설마? 뭐야? 뭐야? 한 놈이 더 있었군. 살아나갈 생각은 하고 온 것은 아니겠지.